먹고 살기 힘들어도 지나치면 안 되는 세상 소식 전해드립니다. 허리케인 데스크. 첫 번째 소식입니다. 남과 북이 25개월 만에 만났습니다. 남북은 오늘 아침 10시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만나 12시 20분 오전 회담을 마무리했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남측은 평창동계올림픽 공동입장과 설 이상가족 상봉 적십자 회담을 제안했고요. 북측은 이에 대해서 남북 공동입장 공동응원당 구성이 가능하고 응원 예술 참관 태권도 시범단을 파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일단은 좋네요. 에? 북측 수석대표인 리성건 조국 평화통일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래 차디찬 얼음장 밑에서도 물은 흐르고 있디요. 예. 이 물이 평창을 돌아 온 한반도를 흐르고 흘러서 제발 따뜻한 봄날을 가져다 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금융당국이 각종 규제에도 식지 않는 가상화폐 열풍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가상계좌를 제공하는 6개 은행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점검에 들어가는 한편 시세 조종이나 유사수신 등의 불법 행위가 이루어지는 거래소에 대해서 폐쇄 조치를 포함한 모든 검토에 나섰습니다. 또 가상화폐, 법인세와 양도세 등등 세금을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이죠. 한 30대 청년 왈. 가상화폐에 올인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이제껏 나에게 그만큼 희망을 주는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이번 규제로 그 희망이 꺾일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KB국민은행이 신입사원 연습 프로그램인 100km 행군을 위해서 여직원들에게 피임약을 사용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은행 측은 행군 날 생리주기가 겹치면 힘들 것 같아서 피임약을 준비했다. 행군의 강제성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피임약까지 주면서 행군시키는데 빠질 신입사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렵게 취업이라는 바늘구멍을 통과한 신입사원들이 군대식 연수문에 벙어리 된 가슴을 앓고 있습니다. 허허. 이거 2018년 기사 맞는 겁니까? 이거 실화냐? 이런 게 갑질인지도 모르고 배려인 줄 아는 사람들 아직 멀었네요. 멀었습니다. 많은 청소노동자들이 고된 일을 하면서도 제대로 쉴 공간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대학 청소노동자의 경우 화장실 맨 안쪽 걸레를 빠는 공간이 유일한 쉼터. 이곳에서 언선을 녹이고 도시락도 먹고 옷도 갈아입습니다. 하지만 계단을 지나는 소리, 화장실 물소리가 쉬지 않고 울립니다. 다른 건물의 청소노동자 사정도 비슷합니다. 화장실 구석을 따라 들어간 좁은 공간. 예. 벽돌과 건설 자재에 깐 장판이 안식처입니다. 예. 근로자의 휴게시설 설치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청소노동자들은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말 그대로 치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에구에구. 그러면서 학교에서는 직업에 귀천이 없다 가르치겠지요. 청소노동자의 쉼터는 비상계단, 화장실, 그것도 아니면 쓰레기 분류장. 내 어머니, 내 아버지라 생각해도 그럴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소식입니다. 초등학교 새내기를 맞이하기 위한 예비소집이 서울 공립초등학교에서 일제히 열렸습니다. 올해 서울 지역 초등학교 입학 대상자는 7만 7천 명. 저출산 여파로 지난해보다 1,600명이나 줄었습니다. 서울 공립초등학교 가운데 올해 입학 대상자가 50명 이하인 미니학교도 37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올해 입학생이 가장 적은 서울 공립초등학교는 종로의 교동초등학교. 입학 대상자는 달랑 16명이었습니다. 아이고야. 저출산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지만 이러다가 텅 빈 채 문을 닫은 학교 서울에서 볼 날도 멀지 않았군요. 오늘 허리케인 데스크 여기까지입니다. 깨어있는 시민이 됩시다.